피통밖에 안 들었는데. 너는 마스크 재밌는데 만나고 보고 싶으니까. 학교 가면 안 돼요? 가방 메고 학교 몇 번 가봤어요? 많이 못 가봤지? 세워보지는 못했어. 빨리 많이 안 가본 것 같지. 컴퓨터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게 고등학생의 연장선이 아닌가. 한강은 무슨 강의실도 제대로 들어가 보지 못하는. 좀 아침부터가 좀 전쟁이었어요. 콜센터 같은 느낌.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는 것부터 저희 일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모닝콜을 해서 너희 일어났냐, 자가 진단해라 이런 식으로. 항상 운동장에서 놀았는데 못 놀아요. 그 학교 못 가서 영상 보고 그거 그냥 따라하는데 그냥 집안에서 해결해야 했다. 아, 곧 가겠지 이랬었는데 이제 결국에 비대면 확정까지 나니까 그냥 점점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듣고 또 핸드폰 만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업도 제대로 안 됐고 공부가 잘 안 됐고 침대에서 들으면은 이제 정말 꿀이거든요. 저는 유아 때 계약해서 거기 이파트릭해서 거기 학교 거의 기억 안 나요. 뭔가 속상했어요. 그 친구들이랑 대화를 못해서 재미가 없었어요. 노래도 못 부르고 그냥 노래 듣거나 그냥 그 장구 치고. 교복을 어떻게 입는지도 모르고 학교에 어디가 내 교실인지도 모르는 그런 되게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5월이라는 시기는 아이들이 다 친해지고 좀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는 시기여야 되는데 자기 핸드폰만 보고 있는 그런 좀 안쓰러운 광경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학생들한테 조금 전달력이 좀 약하다는 그런 뭐 공지사항이나 여러 가지 수업 전달할 때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뭐 되게 전달력이 있게 조금 학생들이 보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서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이제 교수님과 직접 소통하는 게 아니라 채팅으로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질문하려다 포기하고 그 체육 시간에는 영상 보고 그거 그냥 따라하는데 그래서 간단한 거밖에 안 해요. 그 미술에서 그 디지털 숫자 종이접기 하기 종이접기 그 영상 보고 하는 거예요. 어려웠어요. 새내기 때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세터나 뭐 OT, MT 같은 활동들이 아마 현실적으로 진행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마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했을 때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학교의 의미를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학교는 주로 학업과 관련된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임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팬데믹 시대에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고 수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업 관련된 여러 활동들이 전부 다 이제 원격 수업의 형태로 전부 다 대체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의 학교가 실제로 기능을 중요하게 하고 있던 돌봄의 역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학생들 간의 여러 가지 그 관계를 맺고 서로 이해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기관의 의미가 훨씬 더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시적인 지식 전달 수업하고 그렇지 않은 면대면의 일부 그래서 아마 교육이 아마 그렇게 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실제 면대면 수업에서 학교에 보내는 역할은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의 학생과 학생 사이의 만남, 그다음에 학생과 교수 간의 만남, 이런 인간 간의 만남에서 형성되는 또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성 교육이라든가 가치 교육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공동체 삶에서 어떤 사회성, 감성, 아니면 감수성 교육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지금 현재 기존의 우리 학교가 목표를 하고 있는 그런 교육의 기능 자체가 지금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라는 것을 굉장히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올해 작년부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정말 모든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다 대체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모두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원격 수업을 거의 하지 않던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대면 수업만으로 가능하겠냐 했을 때 또 그렇지 않다,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원격 수업의 굉장히 큰 강점들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격 수업이 마치 수업을 다 대체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보다는 기존의 수업 중에 원격 수업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원격 수업에는 어떤 것들이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형이랑 노는 거? 가스트? 답답해서 운동장 나가서 친구들이랑 필레잡기 하고 노는 거예요. 5학년 되면 친구들 놀고 싶었어요. 체험학습이나 좀 수학여행 이런 것들을 좀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 점이 되게 안타까웠는데 학생들이랑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끝난다면 수학여행도 같이 가서 레크레이션도 같이 해보고 장기자랑도 한번 구경해보고 그런 재밌는 소중한 추억들을 좀 쌓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창한 건 아니지만 그냥 소소하게 마스크를 벗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왜냐면 예전 막 예능이나 드라마들을 보면은 이제 마스크 없이 생활을 하는데 그런 생활이 이제는 어색할 정도로 마스크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제 마스크를 벗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맑은 공기를 한번 맡아보고 싶습니다. 실제 원격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원격 수업에 접근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아직 워낙에 이 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한 소외되거나 배제되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못한데 예를 들어서 뭐 시각장애가 있다던가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들처럼 원격 수업 자체의 접근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학생들, 뭐 발달장애와 같이 인지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로 수업을 구체적으로 구체물로 배워서 좀 더 잘 배울 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수업 결손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편적인 물론 고민을 할 수는 있지만 일부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잊혀진 학습자들에 대한 고민은 꼭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느 기관이든 지금 우리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수자의 어려움, 학습자의 어려움들이 정말 잘 지원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학습자들이 이 수업에 잘 접근하고 있고 그것들이 보장되고 있는가 하는 점은 꼭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고민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개학날이에요. 나는 2학년 6반 29번이 되었어요. 담임선생님 성함은 이숙재, 내 친구 이상훈도 같은 반이에요. 근데 선생님과 친구들은 모두 컴퓨터에 갇혀버렸어요. 학교 끝나고 친구랑 떡볶이도 먹고 싶고 운동장 가서 축구도 하고 싶은데 바로 집으로 가야 해요. 언제 같이 놀 수 있을까요? 나는 후배들을 응원하는 우리 대학 학생부 전형 알림이다. 우리가 꿈을 이루면 우리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하지만 난 아직 그들과 같은 꿈을 꾸고 있다. 캠퍼스를 누비며 강의실에서 수업 듣기. 아직 이루지 못한 내 꿈이다. 학생들에게 다른 곳에 들리지 않고 곧장 집으로 귀가하도록 당부했다. 그러자 유민이가 자기는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는데 왜 확진자 수는 자꾸만 늘어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것은 분명 아이들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그래도 결국 잃는 것은 아이들이다.